선물거래 같은 파생상품은 자주 듣긴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기 쉽지 않죠. 이런 파생금융상품을 대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또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도 알리는 이색 홍보가 부산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는 주제는 파생금융상품.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나무블록 놀이 세트가 놓여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리는 미국 금융위기를 도미노 효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5월부터 계속되어온 파생상품 공부에 온갖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서 갈수록 이해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팀원분들이랑 함께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아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묻고 하니까 일석이조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생 상품에 대해 대학생들이 직접 공부하는 모임은 모두 10개.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5개 팀의 교재 등을 지원하는 퓨처스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2배로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지역이 그 금융 중심지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 육성에 저희 거래소가 좀 기여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좀 더 다양한 미래 금융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금융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부는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로 이어집니다. 유튜브부터 인스타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들로 파생 상품을 설명합니다. 어려운 금융 상품을 쉽고 짧게 설명한 게시물들이 인기입니다. 확실히 다른 콘텐츠들보다 이런 짧은 형식의 영상들이 조금 조회수라든지 높고, 그러고서는 이제 사람들도 1분 안에 뭔가 요거를 이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만족감이 높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금융 중심지 부산에서 시도된 색다른 지원 활동이 금융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는 공부를, 파생 상품을 알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